안녕하십니까. 핫팀장 부동산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핫팀장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동네는 중구 삼덕동입니다. 삼덕동 이 동네 바로 길 건너편이 대구 제일 중심 동성로입니다. 퇴근 시간 한 6시 이후부터 가장 유동인구가 많고 제일 활발한 상권이 이 바로 길 건너편 동네입니다. 여기는 주말에 나오시면 뭐 아실 겁니다. 뭐 유동인구가 바글바글하고요. 지금 여기 바로 건너편에 보이는 게 삼덕소방소입니다. 삼덕소방소 그 뒤편이라고 하면 대구 거주하시는 분들은 모르시는 분이 없는 그런 위치이고요. 이 동성로는 전부 다 상업시설이 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는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동성로 주변으로 주거공간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직장과 주거가 가까이 있다, 직주 근접이라고 하는데 이 동성로 바로 길 건너 이쪽이 동성로 직장인들이 주거 생활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동네입니다. 이 삼덕동 그리고 길 건너 교동 이쪽 주변으로 이런 주거를 할 수 있는 다가구 건물들이 많이 생겨났는데요. 이 동네가 처음으로 동성로 수요를 소화해낼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동네가 이 동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건물은 바로 이 첫 번째 동성로 임대 수요를 소화해낼 수 있는 첫 번째 동네에 있는 건물인데요. 건물 위치도 너무 좋습니다. 지금 보면 도로변에 가까이 접한 건물들은 전부 다 상업시설이고요. 이 상업시설도 굉장히 큽니다. 옆에 이거는 삼덕 교회인데 교회가 엄청 크죠. 바로 이 교회 뒤편에 있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여기가 다가구, 뭐 고시원, 그리고 뭐 다세대 이런 건물들이 많이 밀집이 되어 있고 주거하는 공간이지만 그만큼 유동인구가 많고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골목골목 상권도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위치인데요. 오늘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인수하실 수 있는 조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왜 이런 수익형 건물 찾으시는 분들 이 건물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건물은 주인 세대가 없는 올 수익형 건물이에요. 사실 지금 대구가 조정지역에서는 조금 뭐 맞지 않지만 왜냐하면 취득세부터 중과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건물은 지금은 좀 선호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정은 평생 가지 않습니다. 조정은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시고 미리 투자를 하신다 생각하실 분, 그런 점들까지 투자를 생각을 하시는 분들 오늘 건물 저는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지금 제가 영상을 시작했던 도로변에서 바로 진입하면 보이는 좌측에 이 건물 제가 영상을 소개시켜 드리러 왔습니다. 지금 보면 앞 건물역 코너 건물과 바로 똑같이 지어진 건물인데요. 지금 주차장은 1층에 6대 주차가 가능하고요. 주변에는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처럼 이런 다가구 건물이 골목골목 라인라인마다 전부 다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그만큼 수요가 많고 임대업이 활성화되어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수익이 엄청 잘 나오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빈 땅이 있으면 무조건 다가구를 짓거나 오피스텔을 짓는 동네가 바로 이 동네이고요. 현재 1층 주차장 6대 제가 설명을 드렸고 현관 앞쪽으로 여기 원룸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현관 들어가시면 우측에 여기도 원룸이 하나 들어가 있어서 일단 1층에 두 가구 있는 구조이고요. 그리고 2층으로 바로 올라오면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총 4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원룸 2개와 투룸 2개로 이렇게 4가구 구성이 되어 있고 현재 공실은 당연히 없습니다. 공실 생길 틈이 없고 공실 생길 그런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공실은 보여드리지 못하는 점, 빈방을 보여드리지 못하는 점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건물 한번 둘러보시고 이 건물 좀 관심이 간다 하시는 분 일정을 잡아주시면 제가 세입자방 구조 하나 또 보여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맞춰보겠습니다. 3층도 원룸과 투룸으로 각각 두 가구씩
그리고 제일 위에 4층도 동일하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2층, 3층, 4층 보면 복도가 다 똑같이 생겼죠. 다 같은 구조로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제일 위에는 옥상이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제일 위는 옥상을 쓸 수 있는데 사실 옥상이 쉽게 그렇게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 막아두고 창고로 쓰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 건물 내려가서 내용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1층에 내려왔습니다. 아무래도 주인 세대가 없고 일단은 주인물이 거주를 하지 않기 때문에 관리적인 면은 좀 아쉽게 저도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옥상 입구 뭐 정리 부분이라든지 주차장 부분이라든지 그런 점은 좀 아쉽게 생각하지만 이런 부분이야 인수하시는 분이 충분히 관리를 하시고 깨끗하게 운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은 하지 않고요. 지금 이렇게 보여진다는 게 조금 아쉬운 점은 있다고는 저 개인적으로도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룸 8개, 투룸 6개, 총 14가구에 대지 176제곱미터, 건물 400제곱미터, 대지는 9평수로 53.1평, 건물 121평입니다. 2011년 10월 20일 날 준공이 났고요. 주차는 6대 가능합니다. 현재 매매 가격 11억에 나와 있고요. 대출은 3억, 임대 보증금 토탈 4천만 원입니다. 여기는 뭐 전세 놓을 필요 없습니다. 전부 다 월세로 고수익을 원하는 동네이기 때문에 전부 다 월세로 놓여져 있고요. 인수 가격 7억 6천만 원, 월수익 700만 원에 이자 제외하고도 605만 원 남는 건물입니다. 어떻습니까? 대지 50평대에 뭐 이자 빼고도 뭐 관리비 빼고도 거의 한 500만 원 후반, 500 한 780만 원, 한 580만 원 정도는 순수익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뭐 한 평당 10만 원 좀 더 되는 그런 수익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주변을 둘러보면 그 제가 여기가 바로 첫 번째 라인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골목길에 또 두 번째 라인이 있습니다. 보면 쭉 전부 다가구랑 그리고 이런 뭐 고시원 등 오피스텔 등 그런 생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목적들이 많이 밀집이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골목골목에도 이런 상가들이 입점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여기가 집에 들어오면서 뭐 하나 사고 식당에 들리고 하는 그런 동네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런 상업시설도 많이 밀집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에도 전부 다 다가구가 들어가 있고 이 앞쪽으로도 양쪽으로도 이 옆쪽으로도 오피스텔도 들어가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어느 건물 정말 수익만을 원하신다면 강력 추천 드리고 싶고요. 자, 영상 초반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대구는 지금 조정지역이라서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중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곧 조정이 저는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계약을 하면서도 잔금 기간을 좀 길게 잡고 진행한 부분도 있습니다. 매수자분의 조건에 맞춰서 매수자분의 인수할 수 있도록 최대한 유리하게 인수할 수 있도록 팀장이 도와봐 드릴 테니까 오늘 건물 눈여겨보시고요. 편하게 연락을 한번 주십시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구독자분들을 필요한 매물 찾는 매물 핫팀장이 열심히 발품 팔고 있으니 좋게 봐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